겨울냉이입니다. 냉이 뿌리가 어디나 좋은지 뿌리 냉이 향이 솔솔 나면서 겨울냉이는 봄냉이하고 또 틀립니다. 땅속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요. 냄새 향도 좋고요. 겨울에 요거 몇 개씩 넣어서 된장찌개에도 넣어먹고 요리해 먹는 거랍니다. 내가 득템 직접 해온 겁니다. 영상 인증샷 찍고. 겨울냉이입니다. 냉이가 땅속에서 어찌나 뿌리가 깊게 박혔는지 요렇게 해서 냉이를 겨울냉이를 득템했습니다. 득템이 내가 캐온 거랍니다. 요렇게 뿌리가 완전 인삼뿌리처럼 삼삼뿌리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